두산그룹이 지금의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당시에는 그 대우종합기계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M&A 프로젝트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M&A 전문가로 2년 반 동안 두산그룹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그 인연으로 우리 창업 파트너 중에 한 분인 신재하 대표랑 같이 보고펀드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년 동안 너무 다양한 뭐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고 그 과정에서 PE 산업의 이게 이볼루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 스타트업과의 접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13년, 14년 동안 한 18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회사들은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BC카드, 동양생명, 버거킹 그리고 최근에 좀 그나마 가장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큰 바디프렌드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 그 오늘 얘기할 그 스타트업과의 접점은 그 중에 회사명은 서머스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명은 에누리.com이라고 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관련된 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것도 VC하고 똑같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에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펀드들도.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이 중에서도 하이파킹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저희 펀드가 설립되고 바로 그 다음에 당시 창업자이신 윤영관 회장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그때 펀드가 5천억짜리 펀드를 운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는 100억, 200억 이렇게 조그만 투자를 못합니다. 라고 이제 그 인연으로 한번 만나고 쭉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그 뒤 8년이 지나서 어느 날 궁금해서 하이파킹에 그 재무제표 찾아봤더니 3년 동안 300억으로 이렇게 매출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윤영관 부회장님을 찾아가서 8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당시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어쨌든 잘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300억에 왜 섰나 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캐시플로우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막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하이파킹만 카브아웃 해가지고 인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스타트업도 10년 지나니까 중견기업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잘 인지는 못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까지 지금 프라이빗 에퀴티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소비재, 유통 또는 온라인 기업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 하루를 끝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뭐 음식, 뭐 레스토랑 뭐 또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이미 프라이빗 에퀴티가 그 경영권을 갖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국내 뭐 적어도 한 100개 정도의 GP 회사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GP 회사들을 좀 나눠보면 가로축을 투자 규모, 세로축을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한 MBK, KKR, 칼라일, TPG 이런 데도 오른쪽 위에 라지캐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익숙하신 스틱스, H&Q, 스카이레이크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미드캡이라고 하고 주로 투자 금액은 5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는 그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중소 중견 기업에. 그다음에 이제 많은 VC 출신들의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이제 스몰 캡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 500억 미만의 영역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세요. 예를 들면 뭐 라지 캡은 당연하죠. 너무 관심이 없죠. 기본적인 투자 금액이 뭐 5천억 이상, 3천억에서 5천억 많게는 10조짜리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타트업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 당연하지만 제 왼쪽에 있는 스몰캡 플레이어들은 이미 VC하고는 헤드투헤드 컴피티션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에퀴티 체크 사이즈가 좀 크죠. 적어도 50억, 많게는 300억까지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뭐 엑식 관련해서 아까 슬라이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야놀자 뭐 이런 투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미드캡 플레이어 저희 같은 미드캡 플레이어들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 무슨 관점에서? 볼트온 M&A 관점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좀 찾아본 최근 PE들의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큰 회사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들을 뽑아봤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2004년도에 투자했던
그 애놀이닷컴, 당시 지금의 서머스 플랫폼이 애드온 M&A를 4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투자 금액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PE들이 잘 아신 W컨셉, 소카, 야놀자, 아임닥, 포도트리, 문피아 이런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나라의 성장 세그먼트를 찾아야 되니까 가장 쉬운 투자는 성장하는 세그먼트의 1위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들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보면 성장한 스타트업들, 중소기업화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M&A 시장에서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냥 100원짜리 기업을 90원에 사서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단기적인 구조조정만 하면 마켓의 멀티플이 올라가서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져서 그냥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리퀴디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VC, 저희 PE도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펀딩이 되고 있거든요. 뭐 과거에 5천억짜리 펀드레이징 했던 펀드들이 지금 2조, 3조짜리 펀드를 만들고 있고 실제 500억으로 시작하셨던 펀드들이 3천억, 5천억짜리 펀드를 쉽게 지금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다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뭐 때로는 120원에 때로는 뭐 잘하면 95원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결국 기업가치를 올려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파는 과정에서 당연하지만 전략적 이니셔티브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지만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전문기업인을 뽑아서 원래 인수 후 운영 계획대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막 끌어올리는 오게닉 그로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인오게닉 그로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한 방법으로서 볼트온 M&A가 굉장히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걸 도식화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저희가 만약 전략적 투자자다, 대기업이다, 뭐 CVC다, 뭐 우리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다 이러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 아래에 저 녹색 바를 그런 시너지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밸류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저희 같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아까 보셨겠지만 너무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볼트온 M&A를 결국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볼트온 M&A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리소스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지금부터 4년도, 2004년도에 애놀이닷컴을 인수하셨을 때는 여기 계신 분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주로 40대 아저씨들이 가전제품, 그냥 컴퓨터 살 때 다 나와있을까, 뭐 애놀이 갈까,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모바일 서비스는 앱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후진 앱이었고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받는 계약도 안 돼 있었고 11번가나 이베이하고 그런 기본적인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업자분께서 개인이 창업하셔가지고 10년 넘게 회사를 끌어오셨는데 이제 돈도 많이 배당도 매번 받아가지고 지분도 90% 가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VC 투자는 거의 없었었고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가져놓고 그래서 IPO도 생각이 없으시고 회사에도 투자도 안 하시고 회사의 CTO가 CFO를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근데 매출 규모는 200억대 그리고 영업이 한 80억, 90억 정도 되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가 되어 있지만 성장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 운영 계획을 짜면서 전문 경영인들을 넣고 전문 경영인들은 CEO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부사장님 하셨던 최문석 부사장님 놓고 밑에 CFO, 그다음 CMO, 뭐 CDO를 다 새로 꾸려서 그분들께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오게닉 그로스는 전문 경영인들이 하십시오. 웹사이트 바꾸고 모바일 서비스 새로 런칭하고 TV 광고도 때려보고 뭐 그런 걸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PE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재무적 투자니까 M&A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네 건의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뭐 스위트 트래커 스마트 택배라고 하는 앱 한 900만 명 정도 여러분 중에서 쓰시는 분 있을 텐데 스마트 택배라고 하는 택배 조회 앱을 인수하는 걸 시작해서 엑스골프, 쉘리에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겟이라고 하는 메가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네 개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그 애누리닷컴을 처음 인수했을 때 생각했던 모델,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가카쿠닷컴이라고 하는 가격닷컴이죠. 가카쿠닷컴이라는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확장도 했지만 계속 애드온 M&A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4조 이상으로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것처럼 그러면 애누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들 사자. 그래서 스마트 택배는 당연하잖아요. 일단 온라인 쇼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격 검색하고 11번 가서 사면 그 다음에 하는 건 택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스마트 택배가 바로 그 택배 조회를 해주는 서비스고 이미 1위 업체고 그 다음에 쉘리헤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 애누리가 실제로는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누리에서 구매하시는 통해서 구매하는 금액의 2%를 쇼핑몰이 애누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광고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 쉘리헤드 그 다음에 O2O 쪽으로 확장을 하자고 해서 우리 엑스골프를 산 이유는 실제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골프 시간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랑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해외 직구를 모바일로 쉽게 해줄 수 있는 쉽게 이렇게 네 군데를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그 인수 방식은 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0% 플러스 한 주 또는 75%까지 저희가 9주를 사서 테이크아웃 해드리고요. 나머지 지분을 저희도 재무적 투자자, 언젠가 엑시트 해야 되잖아요. 그 엑시트 하는 시점에 회사 애누리가 다시 사주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놓냐? 애누리가 에비타에 12배 팔렸다. 그러면 나머지 50% 지분도 그 회사가 그해 만들어낸 에비타에 12배 사드릴게요 라고 계약을 했고요. 경영진은 그대로 두고 일종의 쉐어드 서비스로 애누리닷컴 지금의 서머스 플랫폼의 그 경영 지원 부분이 회사를 지원해주고 서머스 플랫폼의 경영진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베이를 만나게 해주고 현대 뭐 백화점을 만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략적인 시너지 구도인데 이건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낸셜입니다. 인수하는 시점에 보면 대체로 적자이거나 내지는 똔똔이거나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자마자 저희 경영지원 부분 붙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광고비도 지원해드리고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다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중에 엑스골프는 잘 아시는 YG그룹의 자회사인 YG플러스의 매각을 먼저 했고 쉽게 또 경영진들한테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달에 저희가 서머스 플랫폼을 4년 만에 지금 코리아 센터, 이제 IPO를 준비하고 계신 코리아 센터에 매각을 하는 걸 결정이 되고 7월 초에 이제 거래가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없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볼드한 스테이트먼트지만 스타트업의 엑시트 방법을 아까도 기업들도 이제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PE가 최근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IT 업계 또는 뭐 모바일 온라인 업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볼트온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PE도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는데 인오게닉 그로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볼트온 M&A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희랑 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옐로우 모바일이 시작이 됐어요. 옐로우 모바일이 아는 분도 있었고 저희는 저희랑 시너지 낳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딱 4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차근차근 모으고 그 시너지를 내왔는데 옐로우 모바일은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사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M&A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를 인수하면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수많은 영업권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게 손상차손으로 발생할 건지부터 실제 시너지를 내려면 경영진의 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최문석 서머스 플랫폼 CEO가 뭐 쉘리헤드 CEO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논의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옐로우모바일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엔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벤처 연합군 컨셉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군데 그 뭐 아까 네 군데는 인수했지만 검토한 건 한 30군데쯤 되거든요. 그 투자 계약서를 보면 스타트업 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을 받아들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야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물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약자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변호사 뭐 친구라도 찾아서 이런 독소 조항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